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기도의 영적 원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의 기도를 깨닫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영적 원리를 깨달읍시다. 기도의 영적 원리를 깨달읍시다. 여러분, 제가 백영 목사님의 강의를 좀 여러 번 듣지만 들을 때마다 새로운 건, 야, 정말 이 원리를 알고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리를 알고 하는 것과 원리를 알지 못하고 그냥 덤비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원리를 알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 우리가 어떤 분야든지 그 분야에 고수들이 있습니다. 고수라는 건 최소한 시간으로 말할 때,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때는요, 보통은 한 10년 이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간으로 말하면 한 만 시간을 투자한 사람들을 고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분야에 우리가 고수가 된다는 것은 그만한 시간과 에너지와 많은 지식과 경험이 따라오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뭐 1년하다 마는 게 아니라 평생 하는 건데, 저는 제자훈련만큼 중요한 게 이 기도학교가 아닌가 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학교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 코치로부터 계속해서 그 자세의 교정을 받잖아요. 자세의 교정을 받고 또 자신이 지금 운동하고 있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진단을 받는 것처럼, 이 기도학교는 우리의 기도가, 지금 현재 나의 기도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내 기도가 제대로 기도하는 것인가를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 제가 그 기도와 복음 5장을 조금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어서 함께 나누고 6장을 같이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36쪽 우리 5장에 먼저 기도와 복음에서, 기도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순한 어떤 정보나 지식이 아니고 눈으로 듣고 또 보는 것,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다. 이 복음은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경험되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것과 그것을 경험한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우리가 그 음식에 대해서 들어본 것과 그 음식을 먹어본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것과 그 지역을 진짜로 가본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사실이다. 이 복음은 여러분, 부처도 예수가 너희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렇게 예수가 메시아잖아, 예수를 하나님으로 섬기잖아, 불교도 유교도 알아요. 그러나 그들은 믿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경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뭐예요? 사실이다. 경험하는 것이다. 기도도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응답은 주님의 능력에서 나온다.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증언하노니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인데 우리에게 눈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이다.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이죠. 또 이 땅에 우리에게 경험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반드시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기도하는 자는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또한 그 기도하는 자, 복음 증거하는 자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도 마르다가 나사로가 죽고 나서야 찾아오신 주님을 향해서 예수님 이미 늦어서 소용없습니다.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잠들었다. 잠들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어때요? 살려요.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응답이 어떻게 보면요 복음의 소식과 같은 거예요. 복음은 기도와 같은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복음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른 말로 무엇인가? 복음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짐작이나 지식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 허락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 그럼 악한 영이 안 떠나간다고 계속 우기면 안 떠나가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질병이 떠나가는 것. 그 환자가 아 나는 질병 안 좋을 거예요. 동의 안 하면 안 떠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동의와 상관없이 어떻게 돼요? 그냥 역사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도의 능력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되어지는 것이에요. 되어지는 거죠. 되어지는 거. 제가 이제 요즘에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되어지는 거. 그래서 사람의 선택으로 우리가 모든 걸 다 하는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면요. 거의 절반 이상은요 되어지는 것이 되어지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막 나서 가지고 뭔가를 억지로 하려 그래서 물론 되는 것도 있겠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작정해서. 그러나 때로는요 내가 작정하지 않고 내가 계획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게 있어요. 제가 이 백영희 목사님의 간증을 몇 달 전에 실제로 들었을 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기는 그 시골에서 정말 개척교회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기도회를 알게 하시고 기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를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의 많은 사역자들을 훈련시키게 하시고 많은 기도의 중보자들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불을 붙일 거라는 그 마음을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로 준비시키실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들을 그냥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 인도해 가셨다는 내가 억지로 만들어가고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주관해 가셨다는 거, 주장해 가셨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앞에서 이끌어 가세요. 믿으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내가 생각해야 되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미리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계획, 이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때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세요. 내가 길을 찾는 것도 있지만 내비게이션이 알아서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저는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기도를 막 해놓는 거예요. 기도를 쌓아두는 거예요. 기도를 막 쌓아두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명절에도 모여서 기도해요. 지금 오늘 뭐 때로는 피곤하고 저도 오늘 아마 금요기도회가 아니었으면 늦게 왔을 거예요. 그러나 금요기도회 때문에 빨리 서두르고 와서 한 시간이라도 좀 쉬었다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아마 이 시간에 그냥 어디 TV를 볼 수도 있고 그냥 세상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냥 사람들 만나느라고 그냥 정신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시간 줄여서 바쁜 시간 줄여서 차 밀려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지금 뭐 당장 뭐 뭔 일 일어나는 겁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기도한 것이 쌓여서 나중에 시간이 갔을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람들이 야 지금 뭐 눈앞에 있는 지금 명절이 중요하지, 눈앞에 사람 만나는, 눈앞에 가족들이 중요하지, 뭐 예배가 중요하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부산에서 깨달은 게 뭐냐, 악한 마귀는 우리의 현실만 보게 해요. 예수님 배고프니까 뭐라 그래요? 너 금식했잖아, 너 배고프잖아, 지금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천사들이 받쳐주잖아. 그러면 십자가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야 너 고생 안 해도 성공할 수 있어. 너 고난 없이 그냥 쉽게 한 방에.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열정적이고 뭐 성격이 급하고 빨리빨리 하고 좋죠. 근데 여기에 유혹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고난 없이 그냥 성공한다는 거예요.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지 않고 열매를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반드시 문제가 돼요. 고난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가 있으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이런 게 있어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뭐가 잘 됐나, 그거요. 축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유혹일 수도 있어요.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갑자기 뭐가 막 이렇게 막 정신없이 뭐가 되는 게 때로는 악한 마귀의 유혹이, 사람들이 옆에서는 박수치고 잘됐다 그러고 야, 대단하다, 때로는 그게 내리막길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변에서 환경이 좋고 막 뭐가 대단한 것 같고 막 예? 뭐가 잘되는 것 같고 주변에서 막 성공했다 그러고 그게요 한순간에 날아가는 길인 경우도 많아요. 우리 목회자들도 이렇게 많은 이제 막 교회들을 이렇게 막 이제 옮기는 목사님들을 보면 때로는 이 교회 있다가 조금 더 큰 교회로 가고 여기 있다가 조금 더 큰 교회로 가고 막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그러고 막 성공한다 그러고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면 나중에 거기서 그냥 내리막길로 그냥 가는 경우가 많아요. 차라리 그냥 욕심내지 말고 그냥 그 전 교회에 있었으면 그냥 무사히 은퇴했을 텐데 너무 욕심내다가 그냥 내리막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어느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환경의 흐름을 따라가면 안 돼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과 우리의 영적인 흐름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보여지는 환경은 모든 게 막 빨리빨리 막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요 신중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막 빠르게 끌고 가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이 내리막길인 경우가 있어요. 알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틀 어젠가 그저께인가 우리가 안타까운 뉴스를 봤죠. 어제 한 모자가 동해에서 어떻게 해요? 차로, 기찻길에 이 뭐예요? 차단기가 내려왔잖아요. 내려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앞에서 기다려야 돼, 안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되는데 옆에 차선은 차단계가 없거든요. 역주행으로 건너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건너가는데 어떻게 돼요? 무궁화호가 와서 들이받아요. 70대 어머니와 30대가 아들이 같이 죽었어요. 100m가 차가 끌고 갔어요. 차는 완전 산산조각이 났어요. 처음에 그 저는 뉴스를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우리나라 후진국도 아니고. 근데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차단기는 정상으로 작동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제 이제 그 뉴스에 나온 걸 보니까 차단기는 여러분 보통 기차가 지나간다 그러면 동시에 그게 내려오겠어요? 한 5분 10분 전에 미리 딱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차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데 옆 차선에는 그게 이제 빠져나가야 되니까 옆 차선이 아니죠. 그 반대편 오는 방면 중앙선 너머로는 차단기가 열려있죠. 없죠 거기는. 근데 그 차를 보면요 차단기가 내려와 있는데 그 차단기를 피해서 역주행을 해가지고요 그 기찻길을 넘어가요.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기차가 들이닥칩니다. 여러분 그거 기차가 지나가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리잖아요. 몇 분 걸릴까요? 응? 지나가서 기차가 왔거든요. 그러면요 안 가고 몇 분이면? 한 1, 2분이면 기차 지나가 안 지나가요? 지나가죠. 아마 창문만 열었어도 소리를 들었겠죠?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아마 이 사람이 초짜는 아닌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기찻길 근처만 가도 무서워서 아마 에? 열려 있어도요. 겁나서 혹시 기차 오는 거 아닌가 확인하고 에? 아마 웬만하면 그런 길 안 지나가려고 할 거예요. 아마 저는. 평소에 안 다니. 근데 동네에서 그 길을 자주 다니는 사람은 어떨까요? 에? 아마 기다려보면 한 5분, 3분, 10분 때로는 기다렸다가 기차가 지나가겠죠. 그러면 기다릴 바에 뭐 하면 돼요? 에? 그냥 빨리 싹 지나가면 내가 지나가고도 기차가 무슨 영화처럼 차가 지나가고 기차가 뒤로 지나가지 않겠나. 아마 그 생각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반드시 동네 사람인 경우 같아요. 조금 더 뭐 하려고요? 빨리 가려고. 조금 빨리 가려고. 왜? 명절 급하니까. 바쁘니까. 조금 빨리 가려다 어떻게 돼요? 2, 3분 빨리 가려다가 죽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나. 아마 동물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동물도 그 반사신경이 있어서 아마 멀리서 그 열차 오는 소리를 들었겠죠. 근데 차에서 뭐 유리창 닫아놓으면 소리 들립니까? 차단기가 내려왔는데도 차단기를 피해서 지나간다. 인간이 얼마나 죄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보고 알아도요. 눈에 보여도요.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그게 인간의 죄가. 여러분 그 현장 그 안타까운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뭐 탓할 수 있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본인 잘못이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참으로 어리석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결단, 인간의 모든 뭐 경험 대단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6장의 기도와 믿음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40페이지 우리 첫 단락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는 시작.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해야 합니다. 기도의 핵심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밑줄 치세요. 기도의 핵심은 뭐라고요? 포기하지 않는 것. 기도의 지속은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백영용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중환종 병에 걸렸어. 응?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겠죠. 그러나 마침 죽을 지경이 되었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길에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주님을 집으로 모셔서 기도를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는 사이에 딸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저는 이것이 믿음의 장애 또는 시험이 아닌가. 아마 믿음 없는 사람들 같으면 어떨까요? 회당장이니까 그냥 끝까지 예수님 데리고 갔죠. 아마 일반 성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에? 딸이 죽었는데 아프니까 예수님 살리려고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죽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그냥. 또 아마 딸이 죽었다 그러면 아마 원망했을 거예요. 아, 예수님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됐을 텐데 뭡니까? 이거 다 끝났습니다. 이제 소용없습니다. 하필이면 왜 예수님이 가는 도중에 그때 죽었냐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딸이 죽었다 그러면 죽었으니까 더 이상 돼야 안 돼요. 더 이상 안 된다. 이제 이거는 끝났다. 우리 위에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은 불안해도 주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의 상황은 매우 어때요? 비관적이었다. 저는 이 단락을 보면서 아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면 잘 들으세요. 상황은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이 영적인 공격이에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목사님이 마귀가. 사탄이 믿음 좋은 사람 시험해요? 믿음 없는 사람 시험해요? 믿음 좋은 사람을 시험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끝까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야 이게 기도해도 그러니까 마귀가 오늘 목사님 준 것처럼 기도해도 소용없는 거 아닌가? 야 기도해도 괜히 한 거 아닌가? 우리의 믿음을요 다 헛된 것으로 바라보게 만들어. 야 너 해봤자 소용없어. 예수님 40일 금식했는데 야 40일 금식 소용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로 하여금 중간에 뭐하게 만들어요? 포기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믿음이 없으면 끝까지 기도하지 못해요. 도중에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게 됩니다. 끝까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35절 우리 교재에 나온 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기서 선생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아픈 거 여러분 잘 보세요. 아픈 거를 지금 막 시름시름 죽어가는 거를 살리는 거는 예수님이 할 수 있고 죽은 거는 예수님이 살린다 못 살린다? 못 살린다고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생각을 해서 아니 아프고 힘들고 지금 병들은 거는 예수님이 살리는데 이제 죽었으니까 끝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왜 예수님을 힘들게 하냐. 여러분 이게 들어보면요 되게 예의 있는 거 아니에요? 되게 예수님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은요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믿음 없는 소리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때로는요 막 되게 생각해 주는 것 같고 때로는 막 되게 예의 바른 것 같고 때로는 되게 인간적으로 또한 내가 뭔가를 잘하는 것 같은데 그게 때로는요 믿음 없는 행위일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런 거예요. 회당장님 지금 이미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 데려가 봤자 뭐합니까? 왜 예수님을 뭐합니까? 고생시킵니까? 듣고 보면 막 예수님 되게 생각하는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은 불신앙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다라는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말이 막 되게 막 믿음 좋은 것 같고 굉장히 막 예? 겉으로는 막 사람들을 품어주는 것 같고 막 되게 배려하는 것 같고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회당장이 이 주변 사람들의 말을 믿고 아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괴롭게 했습니다. 예수님 그냥 이미 죽었으니까 어떡할 수 없으니까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가시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딸이. 그냥 죽는 거 아닙니까? 회당장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장은 주님께서 딸을 치유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길에 딸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죽은 딸을 살리셨습니다. 인간적 생각의 시각에서 생각하자면 아픈 자의 치유는 기대해 볼 만한 일이지만 죽은 자의 치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 보세요. 때로는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현실과 상황이 더 어떻게 돼? 더 안 좋아져.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그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 있냐? 기도해봤자 무슨 효과 있냐? 더 상황이 어떻게 돼? 안 좋아져. 여러분 만약에 기도를 받았는데 더 아파. 기도를 받고 안수기도 받았는데 막 더 죽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뭐를 잃지 말라고요? 믿음을 잃지 말라는 거. 할렐루야. 지금 막 가난해. 근데 기도받았는데 막 더 가난해졌어. 또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역전을 만드시려고 그러는 거. 할렐루야. 역전. 더 안 좋게 했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뒤에 가서 어떻게 해요? 뒤집어 버리는 거.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때로는요. 위기 끝까지 막 이런 무슨 액션 영화 보면 어때요? 이거 진짜 안 될 것 같고 진짜 여기서 다 끝나는 것 같은데 막판에 끝에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역전시켜버리죠. 안 되는 것 같고 다 죽는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야 이제 실패한 것 같은데 마지막에 갑자기 보통 그 미국의 영화들 보면 거의 다 그런 영화.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합니까? 포기한 그러니까 아 오늘 여기서 깨달은 건 뭐예요? 악한 마귀는 우리로 뭐하게 한다? 포기하게 한다는 거. 여러분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을 이겨야 한다 그랬어요. 시험을 이겨야 한다. 우리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찾아오는 길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화면 꺼주세요, 양쪽에 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음이 두려움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의심을 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한 것을 후회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우리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39절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사람들은 같이 읽고 시작. 사람들은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회당장 딸은 죽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잔다고 말씀하셨으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기도응답은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의 말은 뭐라 그래요? 죽었으니까 이미 뭐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자는 게 아니라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자는 건 깨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그 혈액암 얘기 들었죠? 백혈병 얘기, 백혈병 환자 얘기 들었죠? 병원에서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산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 아, 오늘 여기서 깨달은 건 뭐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 뭐예요? 누구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근데 우리가 기도해서 들어야 될 소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음성 들어야 돼. 주의 음성.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 왜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소리는요, 그거 아무리 들어도요, 그거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두려움이야, 두려움. 마귀는 우리에게 그냥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잘 들으세요.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예요? 결국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해서, 왜 기도해야 되냐? 지금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혀 새로운 음성을 들려주신다. 지금 보세요. 우리는, 때로는 잘 들어보세요. 지금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있어. 우리 잠깐, 뭐 내일 어떤 일이, 내일 문제가 돼서 내일 어떤 시험이 돼. 그럼 우리는 뭘 위해 기도해? 내일 일을 위해 기도해. 우리는 하나님은요, 기도하면 한 달 걸 준비시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한 달 뒤에 무슨 일이 벌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준비시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1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 알아요? 몰라. 그런데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1년 뒤를 준비해라. 미래를 준비해라. 우리는 사람들의 소리만 듣고 야 지금 뭐가 잘 되는 것 같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준비해라. 알게 하세요. 또 지금 사람들은 막 힘들다고 막 안 된다고 포기하고 절망하는데 주님 뭐예요? 희망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더 나은 미래를 어떻게 시켜요? 준비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은 뭐 하겠냐?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기 쉬워요. 응? 자, 여러분 그 응? 주식에서 응? 그 세력은 큰 뭐 수십억, 뭐 수백억 그 응? 수십억을 가지고 막 응? 수백억 가지고 어떤 주가를 응? 조작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달라붙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일반 개미들이 있어요. 사람들, 시민들. 그 사람들은 뭐 돈이 얼마 안 되죠. 응? 뭐 기껏해야 뭐 응? 많아야 몇 억 정도. 여러분 이 세력들이요, 응? 자기들이 주가를 올리려고요, 쫙 매집을 해가지고요, 좀 끌어올려요. 그럼 끌어올리잖아요. 끌어올리는 거를 보고 이제 그 개미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확 달라붙어. 야 이거 사면은, 응? 이거 사면은 대박이다 대박. 그래가지고요, 개미들을 끄어모으러 와가지고 싹 올려요. 그러면 나중에 이 세력들이 하는 작전이 뭔지 아십니까? 개미 털기 작전이에요. 개미들. 그래가지고요, 일부러 주가를 탁 떨어뜨려요.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해요? 또 개미들이 우르르 떨어져요. 우르르 떨어지면 그 떨어질 틈을 타서 또 세력들이 또 매집을 해요. 그래가지고요, 올려다 놓고 떨어뜨렸다가, 또 올려다 놓고 개미를 갖고 흔들었다가 흔들었다가. 개미들은요,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왜요? 모르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때로는요 우리의 믿음을 뭐하는 일이 생겨요? 흔드는 일이 생겨요. 세력들이 한번 주가를 던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한번 확 응? 바닥치는 것처럼 흔들어버려요. 근데 그렇다고 거기에서 포기하면 되는데 안 돼요. 끝까지 붙어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끝까지 붙어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자꾸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 방황하게 만들어.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 오늘 저 여러분이 끝까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학교를 왜 공부해야 되냐? 기도 학교를 공부하면 기도의 원리를 알아. 아. 이게 지금은 시험이구나. 아, 지금 이게 우리 흔드는 거구나. 아, 기도하는데 지금 성경이 더 안 좋아지는 거구나. 여기에 눈에 보이는 거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 우리가 바라보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PPT 좀 켜주세요. 화면 켜주세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함께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두려워.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걱정하느냐.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주니.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너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오늘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다가 때로는 실망하게 되고, 기도하다가 때로는 두려움이 몰려오고, 기도하다가 때로는 우리 마음에 의심과 낙심이 찾아오지만,
끝까지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뒤에 들을 꺼주시고 우리 다같이 주의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안에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 우리 안에 찾아오는 모든 걱정, 우리 안에 찾아오는 모든 낙심,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시간 하나님만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주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심판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 너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주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하여금 의심하게 만들고 기도하다가 포기하게 만들고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우리에게 실망과 절망을 가져갈 때, 우리 예수 이름으로 악한 마귀 사탄의 모든 유혹과 모든 절망을 이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악한 마귀 사탄의 유혹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 끝까지 기도하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의 모든 어둠에 시험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우리가 믿음 갖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주신 우리에게 주신 도다 모든 원수 모든 원수도 잊으셨네 엎드려져라 다 주의 그 시름 높여 위대한 일 감사하소 오 주이신 신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번 눈도 손으로 빌어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하는 주님 여호와는 권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그 거룩한 하나님 사이에서 찬양할 주여 나 모든 원수 모든 원수를 잊으셨네 엎드려져라서 나주의 크신 이름 높으며 우리에게 다시 위대한 일 감사 오 주의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오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 우리에게 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소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이제 두 손을 믿고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결국은 기도하는 자에게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신 주님 믿음이 승리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믿음이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복음이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모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 끝까지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하나님 내가 끝까지 기도하게 하옵소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복음이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소서 주여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승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대성님 앞에 대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복을 받아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아멘 나의 구원이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리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님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생기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리로 아멘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리라 내 입술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리라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주일에 온 성도들이 다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이 우리 교회 창립 35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번 주일에 우리 많은 성도들 나와서 다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번 주일에 온 성도들이 다 나와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오 주여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녁에 모여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 말씀 듣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 약속 붙잡아야 되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시고 반드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때로는 환경이 더 안 좋아질지라도, 때로는 사람들이 하나님 불신앙의 말을 할지라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다시 승리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약속받고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께 삼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와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령의 하나님의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는 우리 시소 집사님 간증 한번 준비하시고. 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학교 우리 여러분 간증을 계속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